1936년 한 장의 사진이 영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마치 사람인 듯 계단을 배회 중인 희미한 형체. 역시 저건 좀. 이곳은 수백 년 전 도로시 타운샌드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던 대저택이었다. 어느 날 도로시의 불륜 현장을 목격한 남편은 화가 난 나머지 그녀를 방에 가둬버렸고 그녀는 감금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저택을 떠돌던 희미한 정체는 슬슬이 세상을 떠난 도로시의 혼령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든 신령사진은 꼭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서사가 있어. 그럴수록 더 그게 정확해 보여. 이곳은 호주 퀸즐랜드의 한 공동묘지. 사랑하는 딸을 추모하기 위해 딸의 묘비를 찾은 앤드류. 앤드류는 그곳에서 찍은 사진을 보다 소스라치게 놀라고 마는데. 딸의 무덤 앞에서 처음 보는 아이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던 것. 나 지금 소름 끼쳤어. 그 애기를 찍어놓은 사진 같은데. 당시 근처에 아이는커녕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앤드류. 그렇다면 사진 속 아이는 과연 누구일까? 한편 미국 애리조나에 위치한 부드힐 공동묘지. 이곳은 총싸움으로 죽거나 교수형을 당한 사람들이 매장당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다. 친구와 함께 이곳을 방문한 테리 아이크 클랜트는 며칠 뒤 자신이 찍은 친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마는데. 분명 텅 비어있던 친구의 뒤편으로 뚜렷이 나타난 한 남자의 얼굴. 게다가 오래된 공동묘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중절모와 양복 차림까지. 사진 속 남성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뭐 이거는 좀 섬뜩한데요. 이번에는 무덤만큼 심령이 자주 나타난다고 알려진 영국 리버풀 뉴샴파크 병원. 이곳은 수십 년 전 많은 고아들이 잔혹한 학대로 목숨을 잃었던 보육원이었는데 이후 병원이 들어섰다 이전하면서 해건물이 되었고 현재는 영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심령 스폿이 되었다. 2016년 가을 관광객들과 투어를 진행한 가이드는 단체 사진을 확인하던 중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 분명 가이드 포함 관광객은 모두 29명. 하지만 사진에는 30명이 찍혀 있었던 것. 과연 이들과 함께 목격된 정체 불명의 소녀는 누구였을까? 그 전 공포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때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공간에서도 심령 현상은 존재한다. 싱가포르에 달리는 지하철 창문에서 포착된 의문의 아이. 네, 저거 반사 같은데. 일본의 고속철도에서도 즐거워 보이는 여학생 뒤편으로 희미한 얼굴이 나타나는데. 그러나 창문 쪽 좌석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네, 저거 반사지 딱 봐도. 사건 사고 현장에서도 심령 현상은 존재했다. 버스 전복 사고가 일어난 현장. 마치 어둠 속에서 사고 현장을 지켜보는 듯한 의문의 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기이한 현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정체 모를 존재들. 사진 속 의문의 형체들은 과연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허상일까? 아니면 카메라가 포착한 심령의 모습일까? 근데 저희가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심령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최근이요? 네, 방송 최초로 저희 다빈치의 노트에서 공개가 되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의심하실 수가 있으니까 뭐 어플, 포토샵 이런 작업이 일절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사진 보시죠. 진짜 있었던 거. 제 옆에예요? 저번에 포스터 찍을 때. 맞아, 나 저분 봤어. 맞아, 나 저분 봤어.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저분이요, 제 스타일리스트예요. 좀 이빨 한번 하셔야겠다. 안 무서워요. 제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아니 왜냐면 근데 저 찍을 때 뭐가 없었을 텐데. 뭐야? 아이고, 아이고.
저 여기 세트장인데요? 어, 저 뒤에. 오. 뒤에. 장성규 씨 맞죠? 네, 저 옆에서 저희 포스터 찍을 때고. 네. 오른쪽에 오, 그때 있었어요, 저 뒤에 뭐가? 전 전혀 못 느꼈어요. 사람처럼 보이는데. 포토샵이 아니라고요, 근데? 예, 이거는 포토샵으로 만들지 않은 거고요. 사실 이런 대부분의 심령 사진은 딱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뭐죠? 제가 생각하는 심령 사진의 비밀은 바로 가죽 노출입니다. 다른 쪽에선 사진 촬영이 한창인데 그런데 이때 카메라에 포착된 의문의 인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누구야? 조용히 제작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남성. 아이디어가 여기를. 이분의 정체는 바로 27년 경력에 빛나는 사진 전문가. 교수님이셨어. 어이구야. 심지어 교수님. 특별히 또 와주셨네. 알고 보니 녹화 내내 출연자들을 찍었던 것인데 이 사진들은 대체 어떻게 심령 사진으로 탄생한 걸까? 며칠 후 찾아간 서울의 한 학교. 또 다른 촬영 준비가 한창인 듯한 현장. 아, 이쁘다. 심상치 않은 비주얼의 모델까지 등장. 저랑 사진 같이 찍혔죠. 스튜디오에 모델 한 명뿐인데 어떻게 같이 찍힌 듯한 심령 사진이 만들어진 걸까? 심령 사진은 사실 가죽 노출이라는 사진술을 이용한 일종의 트릭 같은 것인데요. 여기 촬영을 마친 필름이 있습니다. 이 필름에 우리는 한 번 더 촬영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이때 적당한 자리에 절묘한 피사체가 맺히게 되면 유령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과연 다중 노출로 정말 심령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드디어 시작된 필름 현상 작업. 먼저 필름이 들어있는 긴 통을 교반기에 고정하고 필름에 상을 맺히게 해줄 현상용액을 부어주는데 필름을 꺼내보니 정말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건조기에 넣고 말려주면 현상 작업 완료! 이제 심령 사진을 위한 최종 관문이 남았으니 바로 인화 작업! 저거 사진 막 암실 배경으로 공포영화 많이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현상한 필름을 사진 용지에 밀착하면 인화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드디어 인화지를 현상에게 담그는데 과연 따로 찍었던 두 개의 장면이 한 장의 사진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심령은 정말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서서히 나타나는 필름 속 형체. 심령의 모습은 점점 또렷해지는데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포토샵이 아닌 순수한 사진 기법으로만 탄생한 심령 사진. 심령 사진에 숨겨진 과학적 비밀은 혹시 다중 노출 현상이 아니었을까? 아까 윌리엄 작가님은 그냥 부주의한 사진 작가였네요.
아니면 의도한 부진이들 의도한 처음에는 아마 부진이었을 텐데 나중에는 아마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쵸. 하고 특히 과거에 필름 카메라 사용하던 시절 기억하십니까? 우리들은 다 기억하고 있겠네요. 네. 필름 카메라 사용하던 때는 보면 필름을 항상 깜깜한 데 보관해야지 필름이 안 타고 잘못해가지고 빛이 카메라 속으로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필름이 손상되고 맞아요. 현상화하는 과정에서도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필름이 망가지고 그렇죠. 이런 게 항상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로 갈수록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빛 한 줄기만 어떻게 잘못 들어와가지고 필름에 닿아도 뭔가 허연 게 찍힌 것처럼 맞아요. 뭔가 한쪽이 타가지고 허연 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새어드는 빛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필름이 탄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뭐 좀 이렇게 좀 둥그렇게 생겼다든가 사람 얼굴 비슷하게 얼룩이 진다든가 하면 저 귀신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사실 필름 카메라 많이는 안 쓰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이제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그렇죠. 아까 마지막에 인터넷에 떠도는 심령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닌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요즘 많이 들고 계신 이제 흔히 디카라고 하죠. 네. 이것도 저희가 핸드폰으로 들고 있는 카메라도 이제 디카의 일종인데 디카로 찍힌 사진도 설명이 가능해요.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심령 사진의 비밀은 바로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의 스피드. 네, 셔터의 스피드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셔터를 누르면은 그 셔터 막이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는데 그게 얼마나 빨리 닫히고 열리냐에 따라서 사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가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닫히고 열리는 속도를 이제 셔터 스피드라고 하거든요. 그게 찰칵할 때잖아요. 그렇죠. 찰칵하는 거죠. 그 닫혔다 열리는 동안 만약에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 움직이는 모습이 다 들어오겠죠. 약간 잔상 남듯이 이렇게. 그렇죠. 잔상 남듯이 남는 거죠. 필름 카메라보다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디지털 카메라. 그렇다면 디지털 카메라로도 심령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셔터 스피드에 있었다. 매우 느린 셔터 스피드로는 별의 궤적까지 담아낼 수 있다는데 정말 셔터 스피드 조절로 심령사진 연출이 가능할까? 셔터 속도를 2초로 설정한 뒤 카메라 앞을 걸어가면 마치 유체 이탈을 한 듯하다. 우리가 흔히 나오는 실수 같은 사진. 또한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 찍히는 모습이 달라지는데 비교적 걸음이 빨랐던 구간은 동선을 따라 잔상이 남은 반면 걷다가 멈추거나 정지했던 곳은 진하게 상이 맺히는 모습. 심령 사진의 또 다른 이유는 혹시 셔터 스피드로 인한 우연이 아니었을까?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다중 노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력 27년의 사진 작가와 전통을 자랑하는 K귀신이 만났다. 요즘은 다중 노출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노출되는 이미지 횟수를 결정합니다. 2부터 9번의 다중 노출이 가능한데 우리는 이중 노출로 설정해서 촬영을 진행할 겁니다. 다중 노출은 어떻게 촬영할까? 세 명의 모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첫 장을 찍은 뒤 재빨리 퇴장하는 귀신. 과연 결과는 어떨지. 시간 차이를 두고 찍은 두 장면이 한 장의 사진이 되어 나타났는데 이렇게 고화질의 심령 사진이 탄생되었다. 이런 식으로 밝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묘비 옆에 있던 우리 어린 아이 같이 맞아요. 좀 투명하게.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실험 대상자. 녹화 당시 찍은 사진에. 멍하니 서가지고 이렇게 응시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새로 찍은 이미지를 겹쳐서 연출하면 심령 사진.
완성! 필름 카메라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심령사진 연출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무더운 여름, 나만의 심령사진을 만들어보는 건 어떠신가요?